그 다음 들어갈게요. 반영론은 아까 사회가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외재적 증거가 되는 것인데, 자, 작품과 현실과의 관계를 중시를 해요. 문학은 작가의 단순한 상상력이 아닌 현실의 모방 반영으로서 현실과의 관련성을 두는 거니까 되게 쉬워요. 그래서 네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하의 타는 목마름으로, 알죠? 민주주의와 만세라고 나와요. 이걸로 봤을 때 당시의 사회를 독재와 억압으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거가 되는 것이고요. 백석의 여승이라는 것은 가족이 붕괴돼서, 자, 작가겠습니다. 여승이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치 냄새가 났다면서 과거로 돌아가죠. 해서 평안도 어느 금전판에서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얘 어떤 여자가 옥수수를 팔면서 울고 있었다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섣벌같이 집 나간 지아비 길에서 10년이 갔는데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나이 어린 딸아이는 도라지 꽃이 죽어서 돌무덤으로 갔다 죽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머리카락을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뜨린 날이 있어서 여승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걸 봤을 때 이 백석이 여승에서는 절대 불교가 구원이 아닙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종교적 구원의 시가 아니라는 거죠. 조진의 승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됐죠? 조진의 승무에서는 비장미와 순고미가 나타난단 말이야. 우아미가 나타나고.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에요. 갈 곳 없는 사람이 결국 불교가 됐다는 거고 여승이 늙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걸 봤을 때 백석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가족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 여자는 돈이 없어서 여승이 된 게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가 붕괴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가 그 당시에 히트 쳤다는 것은 뭘 소리하는 거야? 이 시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건 바로 그 당시 일제하에서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실이 너무 많이 나왔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실을 반영했다는 걸 그쪽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님의 침묵은 이미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이 님의 침묵은 바로 조국 상실을 얘기하는 것이며 당시 현실을 반영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며, 독을 차고도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얘는 뭐가 된다? 표현론적 관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나타냈다고 했을 때 비장미하고 순고미가 되며,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게 된 것이 왜 그러냐? 그럼 일제치하 때문에 된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현실 반영론이 더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효용론은 독자한테 가는 겁니다. 작품과 독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건데 수용하는 독자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교훈설과 쾌락설 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거고, 왜 여기는 예가 없어요? 뭐라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런 거예요. 똑같은 아까 백석 여승을 보고 나는 이 작품을 보고 정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라고 하면 누가 얘기한 거야? 독자. 그럼 무조건 효용론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요거는 그래서 예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재적은 뭐가 되느냐? 작품 자체만 본 겁니다. 절대론, 구조론, 형식주의라고 하죠. 외적 요인, 작품과의 관계 아닌 작품 자체의 중심을 두고 내적 구조를 분석하려는 관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좀 전에 얘기했었던 님의 침묵을 말이야 기승전결로 본다. 그러면 내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 백석의 여승을 과거로 가는 순행적이 아닌 역순행적 관계로 본다. 뭐 내지는 1월이나 다른 시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구조가 어떻고 형태가 어떻고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떻고 이런 걸 보는 건 전부 다 뭐가 된다? 내재적 증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도 수업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표현론만 봅니까? 아니죠. 이 모든 걸 뭉뚱그려서 본다는 얘기죠. 해서 작품을 다 해석한 다음 그래서 이 작품은 뭘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한다? 종합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어느 한편으로 성립하는 것도 없으니 모든 걸 총체적으로 종합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시험에서는 종합적 관점은 나오지 않겠죠? 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비평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학작품과 문학현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문학비평이라고 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일반 독자들이 감상하는 것도 분명히 일종의 비평입니다만은 문학비평이라고 할 때는 전문적 행위를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문예사조처럼 아까 문예사는 벌써 어느 정도 외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은 이럴 거예요. 들은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죠? 이걸 내가 이거 이게 뭐 좀 프레임을 짤 수 있을까? 외울 수 있을까? 그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되거든요. 단지 조금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계륵이거든. 오늘 내가 제일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수업하면서 이게 좀 쉽다고 내 입장에서는 아 이건 가서 외우시고 이렇게 휙 지나갈까 봐 겁이 나는 거야. 왜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사실 말해서 종합주의적이니 아까 봤었던 뭐 효용론이니 이런 걸 헷갈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냥 그거를 아까 했던 대로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다 짚어주는 거거든. 해서 근대문학사까지 그렇게 할 텐데 문제는 다 돼요. 될 수 있어요. 단 고전문학사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개별작품이 나오면 개별작품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조금 원시아서 고전하고 가든지 아니면 고전작품을 좀 읽어봐야 된다는 것과 이렇게 다 한다면 이제 기미독립선언서가 나오면 그건 어떻게 돼? 반영론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최근에 조만간 2주 내에 공원 특강을 한번 해줄 테니까 뭐 쉽게 보면 아우 김희동 선수 하나에 뭐 4시간이나 드려야 됩니까? 복습 예습 없이 그 자리에서 끝내게 해드릴게요. 안 그러면 그냥 프린트 하나 좀 끝이죠 뭐. 가서 읽어지 보세요. 그러면 솔직히 읽어는 뭐지 뭐. 읽어는 보는데 화가 나죠 그냥. 막 중간쯤 읽으면 짜증이 나고. 물론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 해보도록 하자고요. 해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고전주의의 반발,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라고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주지주의 나왔으며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죠? 하는 것처럼 문학비평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아까처럼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해서 문학비평의 종류에는요. 첫째, 대상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이론비평하고 실제비평이 나옵니다. 이론 비평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론적 논의가 주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비평은 뭐냐? 구체적인 문학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 문학의 본질, 기능, 원리, 가치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잘 봐봐요. 내가 서정주의 아까 자기의 얘기란 표현론적 측면에 강한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말이야. 문학이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론적 비평이 되는 거고 서정주는 몇 년도에 이 작품으로 데뷔를 하며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바로 실제 비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서 그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방향에 따라서 내재적과 외재적 이건 여러분 벌써 알았다는 얘기죠. 내재적이란 작품 외의 사실, 작가 독자 사이에 빼버리고 언어 문체, 운율 구성, 표현 기법, 미적 가치 등을 나타내는 걸 내재적 비평이라고 해요. 그리고 외재적 비평은 뭐가 되는 것이냐? 문학에 영향을 미치는 작가 표현론, 심리사회적 반영론, 역사적 비평도 반영론, 그리고 독자는 효용론처럼 작품과 외적 관계를 다루는 비평을 외재적 비평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됐죠? 그리고 하나하나는 다 구분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윤동주 서시를 봤을 때 별이 바람에 스친다니 말도 안 돼. 별은 대기권 밖에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뭐가 되느냐? 외재적 비평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품을 작품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과학적 배경 지식으로 봤기 때문에 외재적 비평이 되는 것이에요. 됐죠? 두 번째, 제망매가를 띄워놓고 한다는 얘기가 제망매가는 19채 향가야. 이와 비슷한 작품으로 충당사의 안민가와 창기파랑가가 있어라고 한다면 이것도 외재적 비평, 즉 바로 이 작품밖에 종류를 보고 바로 장르를 본 배경 지식을 이용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비평을 나타내고요. 내재적 증거, 외재적 증거를 나타내고 잘못된 걸 찾으라는 것도 있어요. 다음 중 작품의 내재적 증거에 알맞은 것을 했을 때 위 작품 제망매가를 띄우고 한 가지에서 태어나고는 아마 부부였을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동기간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동시에 보는 건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돌발 이 두 가지 과학적 진실에 맞지 않는다든가 얘 작품의 종류라든지 장르를 얘기하는 것도 외재적 증거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